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 이영입니다. 네, 이번 열 번째 주제로는 조금 추상적이고 좀 광범위한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 역대 국가들 중에서 뭔가 상대적으로 가장 관심이 덜한 국가가 고려가 아닌데, 그래서 고려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고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다루는 게 아니라 네, 이 고려의 정체? 고려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고려가 귀족 사회였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말고 조선시대 때 귀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정답은 없었다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있었죠. 아니, 귀족이나 양반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다르고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그 양반, 사대부들은요, 고려의 무군 귀족 체제에 치를 떨었기 때문에 조선시대가 개국이 되면서 이 귀족이라는 존재와 개념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가 뭐 어떻길래 귀족 사회라고 하느냐, 뭐 귀족 국가가 아닌 전근대 왕조가 있었느냐 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귀족 국가로서 고려의 시작은 6대왕 성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대왕 성종은요, 고려의 문치주의를 표방하면서 되게 고려의 시스템을 정비한 국왕으로 알려져 있죠. 이때 이 성종의 문치주의의 어떤 자문 역할, 설계를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승로죠. 시무 28조를 건의했던. 성종은 최승로의 자문을 받아서 고려를 유학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두 사람이 의견 차이가 났었던 딱 한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바로 과거 제도입니다. 과거 제도는 이제 4대왕 광종 때 처음 도입이 됐었는데, 성종은 이 과거 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진흥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육두품 학자인 최승로는 과거 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당신도 유학이면서 왜 과거 제도를 비판하시나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최승로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왜 과거 제도를 싫어했느냐? 과거는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민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상민들도, 상껏들도 법적으로 과거 제도를 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최승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 경전에 대한 이해를 소화하고, 그리고 관료로서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신분적으로 높은 지엄한 존재만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최승로 같은 경우에는요, 지배층, 피지배층에 대한 이 신분제의 고착화와 신분제의 세습화를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과거 제도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성종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 제도와 함께 실시된 게 음서 제도입니다. 음서 제도가 뭐냐면은요, 과거가 뭐죠? 시험을 쳐서 관리를 임용하는 제도죠. 음서는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프리패스로 관료를 임명하는 제도를 음서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음서할 수 없죠. 음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요, 5품 이상의 고위 귀족들의 집안에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자기 친가족 집안뿐만이 아니라 그 5품 이상 귀족의 외가들까지도 다 적용이 돼서 자기가 아버지가 혹은 자기 뭐 외할아버지가 그 5품 이상의 귀족이면은 본인은 구태와 고생해서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이 음서 제도를 통해서 지배층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1대왕 문종 때 공음전 제도를 또 만들어냅니다. 공통된 걸로 봐가지고 뭔가 비슷해 보이죠? 공음전은 뭐냐면요, 저는 토지전자, 토지를 말하는데, 공음전은 역시 5품 이상의 고위 귀족 집안, 외가 포함입니다. 그 5품 이상 귀족 집안에게 국가에서 하사해준 토지예요. 원래는요, 관료들에게 토지 제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뭐 월급을 주는 거죠. 하지만 공음전은 일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너가 고귀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토지 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는요, 내가 잘 태어나기만 하면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국가가 바로 고려라는 국가였습니다. 자, 이런 기득권은 한번 누리면은 남이랑 나누기가 어렵죠. 절대 이런 기득권 나누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고려의 고위 귀족들은 끼리끼리의 카르텔을 형성을 했고, 주류 귀족이 아닌 이상 고려라는 사회의 핵심으로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끼리끼리의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 같은 거를 해도 그 가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하거나 혹은 왕족과 결혼을 해가지고 폐쇄적인 문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귀족은 특수하게 문벌 귀족이라고 하죠. 문벌은 쉽게 말해 그냥 끼리끼리 카르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네가 다 헤쳐먹었는데, 고려는 이제 고려 중기 때 무신 정변이 터지면서 약 100년간의 무신 정권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득권도 다 사라지느냐? 새로 권력을 차지한 무신들은 사회의 체제를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 이 문신들과 귀족들이 누려왔던 혜택을 그대로 누렸기 때문에 똑같이 그 패단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 정권이 무너져도 다시 귀족들은 권
권문세족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할 수가 있었죠. 특히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가 고려가 후기에 그 80년 정도 원나라 간섭기를 봤죠. 원나라에게 빌붙으면서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원간섭기 때 그 고려가 원나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당할 때에도 권문세족은 여전히 그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고요. 이 권문세족들은요, 정치 사회적 권력 그리고 경제적 권력을 발휘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거나 그들의 토지를 빼앗아 겸병하면서 그들의 토지,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광활한 토지를 대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대농장이 어찌나 넓었던지 그 경계를 구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권문세족이고 우리 PD님이 권문세족이면은 우리 둘 다 그 대농장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땅과 PD님 땅의 경계를 산 아니면은 하천으로 구분을 했대요. 우리 집과 너희 집의 경계가 저쪽 산 너머는 다 넣고 이쪽 강 너머는 다 됐고,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정도로 모든 거를 다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귀족이. 자, 이런 과정에서 또 피해를 봤던 그 신분계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 지방의 중소지주들, 대지주까지도 아니고 가난한 백성 아니고 그 사이에 낀 중소지주들, 아니면 향리들. 향리가 뭐냐면요, 각 지방에 사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또를 보좌해서 그 향촌의 실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들을 향인이라고 하는데, 그 향인은 귀족이 아니라 중류층이었습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있는 이 향리의 자제들, 그리고 중소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가진자들에게 너무 탈탈 털렸기 때문에 이 고려라는 귀족 체제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그들도 이 고려라는 사회 핵심에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음서나 공전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들이 그나마 고려의 사회로 조금이나마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는 과거 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성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성리학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통치자로서 이 위정자로서의 자질은 신분이 아니라 뭐 심성, 유학의 도, 통치 철학 이런 거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대부들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면서 우리 조선은 고려랑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다, 귀족이 없는 나라를 표방했던 겁니다. 물론 고려도 삼국시대보단 나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는 과거 제도가 있었잖아요. 삼국시대 때는 이것조차 없었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양반이 생겼고, 양반은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 헌법 경국대전에 양반은 신분이 아니라 직업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처럼 고려보다는 조선이 개방된 사회이긴 했지만 신분제가 존재하는 한 결국에는 양반도 신분처럼 변하게 됐고요. 나중에 19세기 때 1894년에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비로소 이 근대적인 평등사상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분제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신분제의 역사는 한 3000년에서 40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신분제가 없어진 역사는 200년도 안 됐어요. 물론 지금은 고려나 조선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고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아직까지 그 신분제의 흔적과 자국이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그 이 폐쇄적인 그 신분제적 자국과 흔적이 있으면은 이거를 고쳐나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